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 예,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노력 많이 하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조마조마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또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맞아요. 민주당의 당론만 정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넘어야 될 산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의총 과정이나 우리 의원님께서 좀 치열했던 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의원님 말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리 더불어민주당, 예, 김용민 의원님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서 주셔가지고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수사기소분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었고, 다만 수사기소분리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들은 조금 있었는데, 그 역시 당론 채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이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을 뭐 조금 더 고민하거나 보완하는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오늘 민주당은 드디어 이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거는 정말 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힘으로 된게 아니라 지지자분들이 진짜 의원들을 설득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의원들의 대다수가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랑 저랑 얘기할 때 이게 될까, 과연?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 이게 될까? 아, 막. 그러니까 대선 패배 직후에 저희가 이제 이 문제 우리가 약속했던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우리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얼마나 의원들을 설득해서 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았거든요. 김용민 의원님이 저랑 통화하면서 둘다 한숨 쉬었어요. 야, 이거 지지자들한테 대선 패배 이후에 이것도 못하면 민주당 큰일 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오늘 그러니까요. 의총에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좀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상관에서는 언론 개혁도 이왕하는 거 같이 해야 된다, 그래갖고 오늘 둘다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당론으로 둘다 채택이 됐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그럼 본회의 처리가 문제인데, 사실 오늘 의총 통과한 것까지는 우리 선거를 치면 이제 경선 끝난 거고 이제 본선이 남은 그쵸, 것이거든요. 우리끼리 힘만 모으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선 절차가 남았는데, 언론개혁법은 그 과방위, 해당 상임위가 과방위인데요. 과방위에서 논의해서 법안을 처리해서 와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근데 과방위의 위원장이 저쪽 당이잖아요. 아니요, 과방위 위원장은 우리 이원욱 의원이 아, 위원장. 과방위는 우리고 문체위가 저쪽이구나. 예, 맞아요. 문체위가 저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과방위에서는 의원들이 이제 잘 뜻을 모아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를 시키면 될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검찰개혁은 법사위 법이라서 저희가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논의를 시작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를 시켜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저희 이제 전략들이 있고, 전략들을 지금 다뭐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원내대표단에서 다양한 변수를 다 고려해서 전략을 촘촘하게 잘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뭐 저기 신뢰를 하고 일단은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니까 같이 좀 믿어 주시고요. 반드시 4월 국회 내에서 끝내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내에서 법안이 공포돼서 시행이 곧될수 있도록까지는 반드시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의원님, 대충은 알아요. 저희도 다. 작전, 대충은 아는데,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선수를 따지면 권선동 의원이 법사위의 위원장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과거 관행은 그랬는데, 사실은 국회법상 정확히 좀 따져보면은 선수가 아니라 최고령자가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더 고령자인가요? 우리가 더 고령자가 있으시죠? 누구죠?
서병철 의원님이 아마 가장 고령자예요. 아, 서병철 의원님이 계시구나. 예, 법사위를 기준으로는 아마 가장 고령자. 아, 다행이네요. 일단 그건 예, 됐고. 그래서 그 문제는 안건 조정위가 뭐 회부되더라도 임시위원장을 맡는 것은 저희가 맡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국회법상으로는.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본회의에서 저쪽이 필리버스터를 할 거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삼라미 전술 이런 것도 얘기들이 이미 나왔지만 네. 정의당이 반대를 해서 만약에 정의당이 협조를 해준다면 180명을 만들어서 그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데 예. 이거를 만약에 정의당 없이 우리가 민주당이 스스로가 해낼라 그러면 임시국회를 세 번 열어야 된다. 제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네. 했더니 네. 시간이 됩니까 이게 의원님?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가능하고요. 예. 네. 이거는 일정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의당이랑 같이 이 개혁 작업을 해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보기도 좋고요, 그렇죠? 네, 네, 그쪽도 정의당도 그게 사는 길이에요. 네. 지금 뭐 자꾸 아니라고 저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정의당이 정의당답게 했을 때 가장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국민들이 정의당에게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그렇죠.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을 바꿔주는 작업들을 정의당이 가장 그 강력하게 내세우면서 쳐나가고 이렇게 쳐주면서 나가는 게 네. 가장 정의당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진짜 가장 구조적인 모습이랑 기득권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다라는 건 정의당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정의당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이라서 네. 사실은 정의당도 이게 좀 그 분위기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저희랑도 같이 협상 통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정치개혁이나 아니면 그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런 주요 이제 진보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랑 같이 손발을 맞잡고 나가야 될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개혁 문제 특히. 맞습니다. 정치개혁 예. 특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하면서 예. 검찰개혁이랑 보조를 맞춰나가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거는 원내대표단에서 정의당과 얼마나 소통을 해서 이끌어내느냐의 이제 문제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의원님 지금 이 시간에 벌써 만 명이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의원님 검찰개혁법에 네.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검찰개혁하면 사실상 형사소송법과 두 가지가 예. 임시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게 있는지 좀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두 가지 법인데 검찰청법이랑 예.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이 두 가지 법에 검사의 수사권의 근거 조항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개정한다고 해서 수사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둘 다를 같이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 둘 다 한 번에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 통과시키고 또 임시회 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그때까지 가야죠. 한 방에?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렇죠. 최악의 상황에는 살라미 전법을 가야죠. 그렇죠. 그게 그 결국은 72시간을 왜 3일로 최단 시간을 잡는 거죠? 필리버스터를 72시간까지 허용할 수 있는 건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임시회 소집 요구를 아 소집 요구 3일, 예 요 소집 요구를 3일 전에 하도록 아 맞아 임시회 예. 아 3일 전에 해야 되니까 72시간 예, 예. 아 그렇구나 어쨌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결국 이제 민주당은 됐고 법사위도 됐다 그럼 마지막 네. 박병석 의장 국회 의장단과 예 이게 또 참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예 그렇죠 그거는 뭐 공개는 못 하더라도 어떤 또 전술이 예. 있으시겠죠 예? 그것도 이제 원내대표단에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고민하고 있고요. 예. 아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박병석 의장이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이긴 했는데 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뭐 적극적인 편이라고 뭐 저도 듣긴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예를 들어 단독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동의할지는 아직은 사실 미지수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언론개혁법보다는 더
긍정적이다라고 적극적이다 이렇게까지는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만약에 박병석 의장님이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라고 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의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네. 대책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의총 끝난 다음에 결국은 통과되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검찰 경찰의 완전한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다라고 하면서 일제히 네. 언론에서 보도를 네. 하고 최근에는 검찰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집단 항명 쿠데타를 그렇죠. 연상케 하는 집단 행동을 네. 하는데 오히려 네. 이게 더 검찰 개혁을 더 해야만 한다는 민주당의 또 당론으로 굳어지는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오늘 딱 하고 나서 의총 분위기는 어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았던 의원들도 오히려 검찰의 저런 집단 반발과 네. 사실 공무원법을 위반한 듯한 저런 행동들 네.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국회의 권한이고 그 입법부죠. 우리 헌법에서 예.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리로서 국회한테 입법권을 주고 저희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네네. 결정된 정책을 집행만 하는 행정기관이 그렇죠. 자기네들이 마치 무슨 입법기관인 것처럼 배나라 감나라 다 하고 있다라는 게 예. 의견을 표출하는 걸 넘어서서 완전히 이거 그 국회를 압박하고 겁박하고 예. 옷 다 벗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네. 이런 행태들은 정말로 봐줄 수 없는 그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들을 많이 좀 그 표출을 하시더라고요. 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검사들이 직접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로비를 하고 그쵸? 네. 야, 별일들이 다 있더라고. 어느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정해진 패턴입니다. 저도 저도 이제 검찰 개혁을 저지하는 검찰들의 매뉴얼 일종의 매뉴얼들인데 몇 번 네. 말씀드렸는데요. 예. 지금처럼 원래는 정권 초기에는 검찰들이 납작 엎드려서 시간 끌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리숙한 척하면서 예.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잘 못 알아들은 척하면서 시간을 끌기를 해요. 예예. 예. 예. 그러다 그게 잘 안 먹힐 것 같으면은 예. 이제 하나 둘씩 친검 언론, 친검 변호사, 친검 학자들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네네. 예. 아마 최근에 며칠 전에 보셨을 겁니다. 친검 변호사나 예. 친검 단체들 막 이런 사람들이 동원이 되기 시작해요. 예예. 막 의견을 발표해서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검사들이 막 모여서 또 집단 행동들을 하고. 그렇죠. 이러다가 나중에 좀 더 지나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예, 예. 거부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통화를, 전화를 안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죠. 그걸 겸허하게 2,500명 검사들이 예. 전체가 다 동원이 된다시피 할 정도로 전화를 막 돌리기 막 시작하거든요. 학연, 지연 막 그런 거 그럼요. 통해서, 그렇죠? 예, 저도 뭐 전화 막 받고 했는데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동원을 해서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쓰는 게 부패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 부패 수사를 시작하면서 역시 검찰이야. 박수 받기 시작하면서 역시 검찰이 수사는 잘해. 검찰이 있어야 거학을 척결해. 이런 쪽으로 시선을 확 돌려버립니다. 그렇죠. 검찰은 꼭 필요한 존재야. 그렇죠? 예. 그렇게 다시 여론을 또 몰아가고 언론이 또 적극적으로 거기에 응수해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너무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렇죠? 계속 그 패턴을 보여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또 산자부 수사를 또 하겠다. 블랙리스트에서 소환조사 하겠다. 라고 또 이제 뭐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패턴들을 또 고스란히 반복하면서 검찰 개혁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검찰 개혁에 동의하고 나설 거라는 건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네. 역시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진짜 정치권이 강력하게 결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결단하지 못하면 앞으로 절대 검찰 개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결단하고 그 결단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들입니다. 그렇죠. 결단 못하고 정치적 책임 못 지면 네. 정치인을 하면 안 되고 예.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차라리 조중동한테 예. 두드려 맞고 국민의힘한테 욕먹는 게 낫지 지지자들한테 욕먹으면서 어떻게 의정 생활을 합니까? 안 그래요? 맞습니다. 참 어쨌든 저기 검찰들이 하면 여론전이라 그러고 언론도 더 웃겨요. 집단 항명 사태를 여론전이라고 어느 공무원들이 여론전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참 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요번에 국방부 용인 의원이 그거 정확히 지적했잖아요. 국방부 이전하는데 국방부 뭐 장성들이 그 집단행동 합니까? 전혀 안 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도 한번 드리긴 했는데 해경 해체할 때 해경들이 집단행동이나 성명 발표한 적 없거든요. 난리 나죠? 했다가. 그리고 요번에 국정원도 대공수사권을 폐지했는데 국정원도 단 한 번도 집단행동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검사들만 이럴 수 있냐? 검사들이 하면 여론전이 돼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요. 예. 집단 행동하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걸 처벌을 검사들이 하거든요. 아. 검사들의 가장 무서운 힘은 거기서 나옵니다. 오. 최종적인 결정을 우리가 한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최종적인 결정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 우리는 막 해도 된다가 검사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걸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봐야 지는 건 처벌 안 하면 끝이잖아요. 끝이죠. 참나. 이건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니에요 또. 저희가 사실 전부 그래도 고발할 거예요 다. 네. 할 건 해야죠. 네. 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대응 방안도 이번 검찰개혁 방안 중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네. 저기 대안을 만들고 있어요. 아직 뭐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방안으로 검찰의 이런 그 잘못된 권한 남용을 하고 처벌받지 않아 왔던 이런 관행들을 끊어내기 위한 조치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민 의원님이 중요한 법 왜곡제도 그 네. 나중에 꼭 통과돼야 되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저도 그 법의 혹체를 반드시 이번에 같이 통과시키자라는 입장인데 그거는 아직 오늘은 당론으로는 그게 채택이 안 됐고 논의가 잘 안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당론 아니더라도 법사위에서는 얼마든지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법사위에서 또 다른 의원님들 잘 설득하고 말씀드려보려고요. 예, 의원님 오늘 우리 김영민 의원님 진짜 우리가 그 어떤 의원님들보다 우리 마음을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특히 우리 김영민 의원님은 사실 변호사 시절부터 이 검찰의 악랄한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려고 사실 국회의원 들어오셨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일당백의 우리 김영민 의원님에게 여러분들 농협이고요. 301-0273-7739-91 오늘 마구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후원폭탄 그리고 우리 나머지 의원님들에게도 잘하셨다, 수고했다라고 여러분들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원님 지금 12,000명 가까이 계시는데, 네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아직. 네, 아이고, 시사타파 그 시청자 여러분, 직접 얼굴 뵙고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훨씬 좋았을 것인데, 네. 예, 여의치 못하고 이렇게 목소리로만 인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진짜로 지지자의 힘이었거든요. 이번에 진짜 저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지자의 힘이 민주당을 움직이고 바꿀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정치를 바꾸고,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바꿔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저도 진짜 온몸으로 체감하고 경험한 중요한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법 개정으로 혹시 따는 것으로는 직진하겠습니다. 네. 직진하는데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나오시죠. 네.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사실 김용민 의원님이랑 저랑 얘기할 때 진짜 한숨 쉬면서 한 달 전에 얘기했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근데 이게 진짜 되는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오늘만큼은 우리 잘한 의원님들한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문자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김용민 의원님 후원 기자 늦게 보시고요. 네.